날이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가 산업단지 내 공장들인데요. 환경청과 지자체가 드론을 띄우고 특수 차량을 동원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굴뚝 가까이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공사장과 유해가스가 나오는 폐기물 처리장 위로도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어디서 대기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순찰하는 겁니다. 현 고도에서 공단지에 순찰하겠습니다. 드론에 달린 측정 장비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구청 상황실로 보내주고 기준치를 넘어서는 곳이 있으면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증거까지 확보합니다. 연기 발생하는 사업장 쪽으로 이동할게요. 폐기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 사진 자료 남기겠습니다. 현장 대기. 땅에서는 특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오염 물질을 퍼뜨리는 게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을 돌며 공기를 포집하고 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분석한 뒤 배출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3차원 감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에만 91건의 대기 오염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 드론을 이용해서 입체적 환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그 사전에 환경 그 오염 예방 활동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2,070여 곳.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달 한 달간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 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